안녕하세요. 아내에게 요리하는 남편, 아유남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이 스텐옥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이 스텐옥도 영상에 있고요. 이 무쇠옥도 영상에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스텐옥은 지금 보시는 이 스텐옥입니다. 도움이 확실히 되실 만한 정보이고요. 또 알아두시면 집에서 가끔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28cm 나옵니다. 28cm고 이걸 앞에를 떼면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원래 스텐옥은 크기가 커야 이렇게 바로 서는데 크기가 작은 거일수록 뒤에 손잡이 때문에 뒤로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가정용으로 제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름이 작은 걸 구매했어요.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몽키 스패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조여놔요. 조여놓으면 귀신같이 수평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스텐옥의 재료는 304 스텐입니다. 304 스텐이고 두께가 1.5mm예요. 불을 가열했을 때 웍답게 한 1, 2초면 바로 가열이 돼서 요리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정말 도움이 되냐. 한번 불이 얼마나 빨리 예열이 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불을 켜고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금방 돼요. 지금 벌써 예열이 다 된 거예요. 한 3, 4초? 그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기름 보이시나요? 요 기름? 벌써 예열이 끝났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3초 정도 지났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금방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붙지 않나 걱정하실 텐데 붙지 않아요. 안 붙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중국집에서 하는 것처럼 됐고요. 이제 꺼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를 끝내고 난 어기거든요. 거의 뭐 붙는 게 없습니다. 바삭하게 익었어요. 바삭하게 튀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드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에 올려보면 이 전체 불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이걸 맞춰놓고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입니다.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은. 이 무쇠옥도 똑같아요. 이건 가스불이나 그런 데서만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텐팬의 예열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신 후에 스텐옥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 전에 이제 스텐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텐옥은 나중에 구매해서 사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스텐옥이 좋은데 불만 내기에도 좋고 볶음밥 할 때도 잘 붙지 않아요. 야채도 잘 붙지 않지만 이것도 스텐팬이기 때문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팬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스텐옥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오래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포나 샌딩페이퍼로 살짝 문대면 없어집니다. 꼭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스불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해 드리고요. 인덕션 하이라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삼중도 아니고 그냥 스텐이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스텐팬보다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예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불 확 올라오고 뜨겁게 달궈지고 요리를 하시면 붙지 않고 요리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10초 정도 예열하고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요리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스텐하고 지금 보여드린 스텐 둘 중에 어느 거를 많이 사용하냐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쪽 스텐은 영상에 많이 나오는 건데 통삼중입니다. 하지만 용도가 달라요. 진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웍은 고기 요리나 볶음 요리나 이제 불향이 필요한 요리에는 사용하고요. 달걀 후라이는 무조건 여기다 해 먹고 있어요. 용도가 다르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고요.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어떤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격은 일반 스텐펜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 경우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직구로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파는 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3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쓸만한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요리를 할 때 전체적인 요리를 하지만 어느 것 딱 하나만 이 스텐옥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불맛을 내는 요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볶음밥을 일반적인 스텐펜에 하시다가 계란 후라이만이라도 요 스텐옥에다가 하셔서 내시면 아 정말 괜찮은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가끔 10번 중에 한두 번 사용했을 때 굉장히 그 요리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텐옥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자주 사용하냐? 일반적인 요리를 10번 하면 3번 정도는 이 웍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쇠웍과 스텐웍 둘 중에 어느 걸 자주 사용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스텐웍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스텐웍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빨리 되고 녹도 안 쓸고 관리도 편하고. 하지만 무쇠웍도 좋은데 저의 경험상 무쇠웍은 스텐옥을 구매하고 나서부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나서 기름칠을 하고 다음에 요리할 때가 있잖아요. 요리할 때 한 2-3일 정도 지나면 그걸 또 닦아주고 요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차피 당연한 건데 또 요리를 하고 기름칠을 하는 게 저로서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텐옥은 철수세미로 세게 문대고 나서 그냥 말려놓고 사용해도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텐옥인 것 같아요. 스텐옥 사용할 때 붙을까? 그리고 무쇠웍도 사용할 때 붙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 이게 정말 붙지 않고 요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붙을까 했는데 스텐옥 붙지 않고 요리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쇠웍도 붙지 않고 요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스텐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사용하셨을 때 사용하시면 정말 120%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스텐펜 하실 때 스텐펜에 요리하실 때 계란후라이 같은 게 가끔 붙으신다 그러시면 이 스텐옥도 가끔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불 조절하는데 익숙하셔야지 스텐옥 사용하시는 데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쇠옥도 똑같습니다. 무쇠옥도 똑같이 붙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스텐웍보다는 좀 덜 붙습니다. 하지만 이 무쇠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리가 잘 되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스텐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저걸로 한번 요리를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스텐펜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스텐옥 구매하셔서 계란 후라이 같은 것은 금방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예열에 관해서도 늘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유남편 구독자 여러분들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